조사할 때는 정권으로, 그렇죠? 정권으로 치지 않고, 자, 먹지, 뒤로 치고 어떻게 되죠? 뼈가 되게 이렇게. 우리 뼈가 누가 두는 여기, 손목뼈는 흑턱골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손목이 뼈가 나가면 단순골절이 아니에요. 흑턱골절이에요. 두 개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 직선이 되게, 직선이 되게 때려야 힘이 그대로 내가 격파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격파를 할 건데 가장 짧은 거리에서 가장 짧은 거리에서 저의 몸을 이용해서 격파를 한번 해볼게요. 순식간에 끝납니다.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초의 미약 1초의 동안 아니면 더 짧은 시간 동안 나의 모든 힘과 주력을 이게 소원을 더 넣어서 격파를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